It's so big. 가위로 잘라? 이게 너무 큰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얘 컷해. 에휴, 이거 색깔 왜 그래? 그 뭐지? 약간 그 불어 터지는 그 뭐야? 저 지렁이도 봤냐? 비 오는 날에 그 지렁이야. 진짜 징그러워. 무탈이 이만큼 줬는데 나는 엄마는 빈 별로 안 줘. You don't like beans? 난빈 좀만 줘.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나는 뭐 먹겠는데 이거? The beans are good. 빈 are good, right? 아, 난 이거 입맛에 안 맞아. 원래 부대찌개 이거 빈 집어넣어. 그래서 난 빈는 거 싫어해. 좀 이따 아껴서 먹어야지. I'm just don't like it. 근데 월마트 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래되면은 상하니까. 냉동실에 넣어서 보관을 할게요. 아, 이거 소세지야, 봐봐. 이거 엄마 이렇게 잘라놨거든, 이렇게? 이거 잘라놓은 거 빼가지고 냉동해줄게. So when they don't have 이거 상하니까. 걔는 왜 금방 상해? 이거 하나 빼서 마이크로웨이브 돌려서 해도 돼. 바로 할 거면. 이 뒤쪽에 놨어. 앞에는 된장 아니고. 아까 여기 넣었잖아요. 이게 원래 된장이잖아. 여기다 넣으면 헷갈릴 것 같아. 나도 헷갈릴 것 같아. 빠밤. 여기다 옮기니까 이게 다섯 개가 비워졌잖아. 어차피 지금 뭐지? 이거 소시지 들어간 거니까 닦는 거안 닦아도 되잖아.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 뭐지? 문제가 커. 그게 없어. 멸치 한 알이 없어. 어떡하지? 이거 할라피뇨 고추거든요. 너무 잘돼, 너무 좋아. 이거는 이렇게 얼려놓은 거거든요. 이거 할라피뇨를. 그러면 뭉쳐진 거 조금 이렇게 펴면 돼. 쓸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된장찌개나 뭐 아무 데나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쓰면은 진짜 이거 할라피뇨 오래 쓸수 있어. 무조건 냉동을 하면 일단 좋아. 너무 좋아. 많이 좋아. 얼큰하게 고추. 이게 지금 고추 하나 산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양파도 자르고 또 뭐를 잘라놨더라? 아, 이거 이렇게 네모 이렇게 조그맣게 네모나게 이렇게 나이스로 자르는 건데 호박 같은 거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잘라서 냉동해놨다가 볶음밥 쓰면 진짜 편하더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된장을 안 넣었다. 이런 된장 이렇게 숟가락으로 쓰면은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붙어서 잘안 떨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스쿱이 진짜 편해. 우리는 한요 정도 스쿱 넣으면 딱 되더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띵가 띵가 딱 떨어지니까 너무 좋아. 엄청 모자란다.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이제 여덟 개 완성. 윤수씨 너 들어가라. 됐어. 아, 예스. 이 고추장찌개에다가 이 소세지를 넣고,
아까 그 비늘 넣으면은 부대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 부대찌개 해 먹을까? 아, 모르겠다. 일단 닫자. 닫아. 와, 진짜? 저기 뭐야? 인스타카트. 팁을 사줬대. 설탕을 좀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피곤할 땐 달달하게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저걸 왜 하고 있지? 아이스커피는 저걸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핫커피 할때 먹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멋있게 되는 거. 어머나. 어머나 또 넘친다. 어머나. 어머나. 먹어볼게요. 아우, 안 시원해. 어우, 미지근한데 맛있네. 어우, 맛있다. 설거지를 하고 있고, 이제 영상 준비를 하고 있고. 시원해져라, 시원해져라. 우리 남편 지금 씻고 있는데 밥 줘야 될것 같아. 순두부를 할까? 부대찌개 해볼까? 아까 그거 넣고 부대찌개 한번 해볼게요. 아, 생각난 김에. 아, 밥이 없어. 짜증. 밥이 없다. 불 꺼라. 밥 먼저 하자. 아, 여기 냉장고 찾아보니까 이게 있다. 이거 뭐지? 전에 넣었던 거. 이거를 먹자. 순두부 하려고 넣어놨던 거 이걸로 부대찌개를 하면 될것 같아. 근데 호박만 조금 더 넣고 두부는 이제 나중에 넣으면 될것 같아요. 계란 말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란이 없어요. 아니, 이거 좀 열어줘봐. 안 열어줘. 야, Is it wet? 아니, 이거 엄마 이제 저 하게 뽑아주시는 것 같아. 계란 바로 되네. 뚜껑 나는 꺼져. 나 이게 생겼어. 꺼져. 간장 소스는 블랙 뚜껑에. 이렇게 됐어. 한 다음에 이렇게 소스 양념장만 만들어놔도 너무 편해. 갔다 와. 우리 아들하고 어디 가야 지금? 신발. 아들 기다리니까 꼬꼬질 것 같네. 아, 날씨가 오늘도 덥다. 부대찌개야, 이거. 뭘만 해? 비주얼 끝내준다. 이렇게 뚜껑이야, 애들은. 뚜껑에서 살짝 데쳐놓을게요. 이렇게 숨만 죽일게요. 너무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것도 냉동하려고 그래요. 우동, 파리 넣어서 쫄면처럼 삶아봐야지. 콩나물 많이. 나 콩나물 많은 거 좋아해요. 콩나물 많이. 쥐어쥐어, 쥐어쥐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래도 무서울 때는 딱 해서 여기까지는 안 되네. 먹어버리면 되는 거야. 칼날을 항상 조심하세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해놔. 조심해야 돼. 아, 이거 계란. 이거 냉장고에 한참 있던 건데 설마 상하지 않았겠지? 제발 상하지 않기를 부탁해. 짜잔. 아, 혹시 모르니까 먹어볼까? 맛은 괜찮다. 초고추장
이게 원래 뭐지? 쫄면 소스를 사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식초를 좀 더 넣었어. 뚜껑 바꿔. 오 예스. 잘 떨어지네. 우와 됐어. 이건 조금 이따 닦자. 참을 수 없어. 빨리 먹어야 돼. 깨소금 넣고. 오, 죽인다. 참기름. 우리 남편은 부대찌개, 나는 쫄면은 아니고 우동면. 이게 피하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 우동, 우동도 맛있어. 한동안 내가 잘 해먹었었는데. 빨리 먹고 싶다. 빨리 먹어볼게요. 여기 연배추가 들어가면 더 맛있는데 없어. 맛있어. 아, 여기 깻잎 들어가면 또 죽음인데 없어. 이렇게 소스를 다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너무 편해요. 와, 한여름 밤의 꿈은 아니고 이제 10월이니까 가을이잖아요. 와, 진짜 한여름에 나 절망했었어. 절망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긴 한데 왜 그때는 그렇게 절망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 절망 하면 무엇 하나요? 이제 나는 절망은 없어. 그리고 희망도 없어. 희망과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현재 내 삶에 만족하면서 내 남편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엊그저께 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화가 엄청 났잖아요. 내가 확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지? 마음이 없는 소리는 아닌데 마음이 있는 소리를 사실 난 잘 안 하는데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봤자 소용이 없잖아. 서로 마음만 아프고.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내가 우리 친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면 딱 여기다가 됐어. 여기까지야. 맛있네. 콩나물. 참 옛날에 콩나물을 많이 먹었어. 뭐 없었으니까. 그때는 먹을 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난 콩나물이 맛있어. 아 식감 너무 좋아. 이제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8시가 다 돼가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아까 밥 먹고 또 나갔어. 이거 어디 간 건데? 타겟. 이게 13불짜리야? 어. 13불. 가요? 이거 근데 이거 한국 사람 아니야? 쌀이 떨어졌어. Well, where who's I think I was talking. War. 됐거든.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쟤? 무슨 일이지? 한번 가볼까? 아, 가볼 때가 아니다. 일하러 가야 돼. 무슨 일이에요? What happened over there? 50m 전방에서 오른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Thank you.
여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원마일이니까 가보겠습니다. 유턴하려면 왼쪽 차선을 이용하세요. 신호등에서 이스트 해블은 파크웨이로 좌회전하려면 왼쪽에서 두 번째 차선을 이용하세요. 유턴하려 되니까 좌회전하라는 거야 지금? 아, 나 이거 내비 헷갈려. 라스는 11시까지 가요.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세요. 칠리 앤 그릴 왔습니다. 사람이 많네. 나 화장실 갔어. 춥을 때니? 아, 가자. 여기도 예전에 와봤었는데 식당 안 다닌 지 참 오래됐다. 화장실 잘 사용했다. 오다 좀 줘. 오다 기다리고 있지 않니? 아니, 여기 오픈아워를 보니까 11시까지거든요? 근데 지금 10시가 넘었어. 오다를 받을 수 있을까? 딴 데로 옮길까? 아, 고민이네. H마트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평일은 어디나 다 한가하니까. 어쨌든 이제 H마트로 조금 지나갑니다. 킥트립! 라라라라. 그나마 가스값이 조금 내렸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느니까. 33불. Jack in the box. 가고 있습니다. Do the speak up? Thank you. 뭐? Okay. Thank you. 입구가 어디야? 보여야지. 깜깜해서 찍을 수가 없다, 과자가. 오행섬, 내가 또 왔다. 아, 여기는 음료수를 나한테 따르래. 아, 오케이. 땡큐. 여기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 딱 좋은데. 맹고 하바네로. 되게 맛있었던 것 같은데. 어우, 배고프다, 배고파. 아, 땡큐.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아니, 여기 병원에 왔는데. 여기. 아니, 이모전시 룸을 또 어디서 찾지? 아, 참. 난감하네. 이모전시는 찾았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아, excuse me, 도어다시. Who's that for? 여기다 놓고 가면 된대요. 이렇게 생겼어. 아, 밤새 일하시나 보네.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세일하는 팩이 있던데 없네 지금. 이거 윙 하나하고 아 여기 닭꼼치 괜찮네 이거. 어 이게 19구야. 아 훨씬 싸잖아 여기가. 아 이거 엄청 싱싱해 보이죠? 이거 하고 두 개 사서 하나 냉동해야겠다. 이거 두 개. 여기 몇 시까지야? 클로즈 하나 봐. 프렌치 프라이 하나 사려고 그래요. 이거 369에요.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지금 11시 55분이거든요. 오, 깜짝이야. 너무 놀랐다. 한 시간만 더 있다가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키스테이션 오다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 월그린 오다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뭔 일이야. 조금 아까 12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만 더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와 스케줄을 다시 잡으래. 근데 스케줄을 1시부터 주는 거 알아요? 그럼 1시간 텀이 있는데 아 또 1시간 있다 또 어떻게 나가냐고. 아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오면 땡기지 뭘. 아 오늘은 진짜 기대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뭐 어쨌든 치킨값만 벌어가지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뭐 후춧가루하고 소금, 마늘가루하고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으로 다 뿌려준 다음에 구우면 됩니다. 이렇게 15개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넣고 윙스타처럼 내려.
please. 그리고 당근, 이게 뭐지? 이게 컬러풀한 당근이거든요. 트레이드도에 썼는데 이 색깔도 있고 신기하죠. 맨날 그 저번에 이거 당근이냐고. 이런 색 당근도. 렌치에다 찍어 먹어야지. 예, 윙스탑에서 이렇게 당근하고 샐러리가 있거든요. 그거 렌치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아까 샐러리를 사고 싶었는데, 크로거에서 문 닫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못 샀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보이세요? 안 보이나? 쓰러졌어.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것도 좀 더 얇아야겠다. 조금 더 얇게. 그래서 저번에 렌치 찍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여기에다가 넣어야지. 옛날에 이거 산 건데 토끼 모양이거든요. 윙스탑에서 먹는 것처럼 한 요 정도 두께로 하면 너무 맛있어. 나 저번에 진짜 당근 엄청 먹었어요. 이렇게가지고 너무 맛있어. 프렌치 프라이까지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제가 할래 아직 멀었어요. 이거 소금인데 조그만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건 소리가 진짜 작은데, 아, 저 소리가 커. 이건 저번에 샘스에서 이거 클리어런스 세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맛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이거랑 먹으려고 하고요. 이것도 세일하더라고. 렌치. 이거는 당근 찍어 먹으려고. 윙스탑에서 먹는 것처럼.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아, 다른 사람은 밥을 먹어서 배가 안 고픈가 봐. 난 배고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한 이 정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와, 난리 난다. 너무 맛있어. 근데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덜 바삭해 다른 건. 너무 맛있어. 몸에는 더 좋을까 이런 색깔들이. 맛있는 게 제일 맛있다. 이거 이렇게 잘라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우와. 우와. Yeah, it's got thumbnail. Okay. Yes. 맛있지? So good. 그치, 맛있지? 약간 좀 짭짤한 하긴 한데 맛있지? 나 엄마 윙스타 냄새 엄청 크다 근데. 오 장난 아니야. 맛있지? 소스를 찍어서 그러면 next time 이거 fry 하고 나서 이거 소스는 이렇게 하는. 아, 그렇게? 응. And you can dip it in the ranch. 그럼 근데 안 바삭하잖아, 그럼. 이게. 아, 이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뜨거. 너무 맛있어. 어, 참 좋아. 야, 이것도. 아, 오늘은 돈 진짜 못 벌었거든요. 아, 짜증나. 먹방이라도 해서 돈 벌어야지. 아, 근데 이건 꼭 드셔보세요. 어, 너무 맛있어. 이렇게 잘라. 편. 진짜. 애기들 이거 스낵 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않냐, 이거? 근데 그거보다 주황색이 제일 맛있어, 오렌지가. 덜 바삭해져. 오렌지 컬러가 제일 맛있어. 그냥 당근 사세요. Not a big 당근 fan.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어, 있었었어. 더 많이 하려고? 아, 섞으려고? You put that one in there. 우리 아들은 저렇게 섞는데요. Different. 치킨 좀 드셔보세요. 우리 아들 치킨 먹방 어때? 잠깐. 우리 딸은? Yummy, yummy. 아, oh, yummy, yummy. The fries. 너무 맛있어. 내 친구 강씨 아시죠? 멋있나? 나의 베스트. 이거 먹으면 중풍 걸린대. 그래서 절대 못 먹게 했어. Wait, what? 풍 걸린대. Look, 이거 나 봐서 어떻게 했는지? 와, 뼈를 발굴했는데 뼈만. Oh, it didn't get out that fast. 아, 아까는 진짜 잘 뺐는데. You see it? 어. 어디 이렇게 빼? I'll show you. Give me one. 됐어. You succumb to the pressure. Huh? You succumb to the pressure. Like, wait, shut up. 봐봐. 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너만 할 수 있는 거야? 나만. 빠지기 전에. One more. That's good, that's good, that's good. 아들. 아들. 손 쳐. 어, 기름까지 다 갖다 넣어. 그리고. 테러블. 이거 먹을 만하네. 그러니까 아까 얼마였지? 3불인가 그러지 않았어? 어, 먹을 만해. 우리 딸하고 아들 출연료 줘야 되는데. 우리 딸하고 아들 출연료 줘야 되는데. 출연료. 엄마 출연료는 안 나온다. 출연료 뭔지 알아? 몰라. 너 어제 엄마 비디오에 나오잖아. Oh yeah. 어. 아. Like,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Sponsor? 그 스폰서가? Like, no. Like, okay. 엄마's trying to pay us to be in the video. And the same thing, but what is it called? Oh, yeah. 아, 난 이게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음식 중에 난 이렇게 잰김 말고 그냥 김 있잖아요, 맹김 이렇게 구워가지고 알지? 엄마가 잘해 먹잖아. 이렇게 구워서 간장 양념간장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맛있어. 나 그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밥 먹어. 그러니까 옛날에 먹어본 게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먹는 게 맨날 이런 거 같아. 먹어봐야지.
물따르면 자꾸 째려봐. 아, 엄마 영상 찍는데 구독 좋아요. You know it's so funny. 어? That's why DoorDash and Uber 그런 거 스티커 이제 붙여놔. 어? They put on a sticker on the pedal thing because some DoorDash drivers they literally eat it. 알아. And then there's like people who are like, oh, like, 너 누가 만든 거 같은데 아니면 like 뭐 먹은 거 같은데. 야, 도어다시 스티커뿐만이 아니라 호치키스도 박어. It's Hotchkiss. Oh yeah, I know, I know. Like they make sure it's like tight now because people. 너는 그 옷을 진짜 잘 입는다, 우리 딸은. 저만 입었으면 어떻게 된 게?